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가장 먼저 내가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연약하셨고 비교적 일찍 하늘나라를 가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곳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아빠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아빠를 가장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아람어입니다. 그 단어가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거의 저희 나라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파테르라는 헬라어인데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빠라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설명해주는 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우리 진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쓰인 것이 또 하나 특별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빠도 쓰고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런데 어감이 주는 느낌이 조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빠라는 것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아빠를 부를 때 쓰는 용어이고, 그리고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자란,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아빠를 부를 때 그때부터는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의미가 남다르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동시에 쓰인 것이 참 특별하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나를 낳아서부터 다 자라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느껴진 것이에요. 약속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낳기만 하고 그렇게 버리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떠나지 않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 비례해서 영적으로 점점 더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아빠를 이제는 아버지다 그렇게 부를 만큼 나는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 정도 되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기를 때 부모로서 가장 속상한 것은 열심히 자녀를 기르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몸도 자라고 그리고 생각도 자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랄 때가 되었는데도 자라지 못하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심정이 너무나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럼 나는 잘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내가 몇 살인지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매번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생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 생일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일이 다가오기를 너무 기대하고 그때마다 아빠 또는 엄마에게 선물을 그냥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지 않고 사춘기를 지나고 중학생이 되어서 조금 크면 그때부터는 내가 더 이상 선물을 받을 나이가 아니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생일이 올 때마다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낳아주신 아빠와 엄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오히려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 큰 자녀가 있어요. 여전히 선물을 달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아빠에서 아버지로 부르도록 자라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만 만족시켜달라고 하던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인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자라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열방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것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은 알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참 더욱 답답한 것은 항상 옆에 있던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매일같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첫째 아들이 나가서 둘째 아들을 찾아왔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오히려 심히 화를 냈던 것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가 후계자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알아들을 정도는 잘하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이 말해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해도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서는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에 매여서 사는 자들이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초등학교 졸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율법이 필요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노릇하던 모든 것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여자의 아들로,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놀라운 의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율법의 종노릇 하는 것처럼 살지 말고 주 예수님과 손잡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아빠 선물 주세요 이 얘기만 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받을 훈련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아들로서 더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매일같이 이루어가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을 닮아가야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안에 이미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함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세 분이 완전히 하나가 되셨어요.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관계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기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관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관계로 맺어주셨어요. 함께 하나님의 모양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관계로 항상 부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선한 목자이고 너희는 양이라, 내가 아버지고 너희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관계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가 반드시 따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만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놀라운 또 은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만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사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렇게 영접하 주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교회와 가정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룹니까?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힘든 과정입니다. 해산의 수고가 따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은 없던 것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신 그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무 화려한 과일 파인애플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너무 멋있다. 저 파인애플 너무 멋있다. 저 파인애플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스스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 가지에다 파인애플을 단다고 해서 그 가지가 파인애플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지이니 원가지인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어도 봄도 오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반드시 겨울도 옵니다. 그러나 겨울이 와도,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고난이 와도 붙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반드시 봄은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절 가운데 무슨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스산한 가을과 겨울을 지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오히려 훈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연단 가정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었다고 뭐 이제 다 잘 먹고 평안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연단의 가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무엇부터 연단시킬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연단 가정 가운데 들어가면 먹고 사는 것부터 훈련시킵니다. 식단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만나와 메추리를 먹고 사는 것, 그것 연습시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것밖에 안 주시지? 왜 더 풍족하게 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뺏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약속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먹는 것부터, 너희가 노력해서 먹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먹는 거다. 종의 자녀에서 약속의 자녀의 체질로 계속해서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얻어먹잖아요. 잘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차려주는 밥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매일같이 주님이 밥상 차려주신 거예요. 아침마다 밥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골고루 그렇게 차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때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그 다음 훈련,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른비와 늦은비가 때에 따라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내가 정한 때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계속 만듭니다. 성급할 필요도 없고 게으르고 시간을 그렇게 보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그렇게 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하는 것이죠. 이것이 광야의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이 광야의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훈련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광야로 보내시는 훈련을 하십니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에 눈이 열리면 다시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구나.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상한 사람 만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특별 조교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 질병의 고통, 정말 끊이지 않는 재정의 문제. 하나님이 동계훈련도 시키시고 천리행군도 시키시고 유격훈련도 시키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쓰러져서 넘어져서 종의 아들이 될까 봐 다시 종으로 돌아갈까 봐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앞에 가게 하세요. 죽음입니다. 그 죽음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리고 육체의 이 죽음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부분이 광야가 아닙니다. 내가 10년 정도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평안하게 살겠지? 아닙니다. 태어나서 육신의 이 장막을 다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은 주님 앞에 가서 닦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행길에 기분 좋은 숙소에 들러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시지만 그 숙소들을 우리 집으로 착각하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한 인생의 여행길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여행이 마쳐질 때 이 주님과의 행복한 여정의 길 다 마쳐질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기도하실 때 먼저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광야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이 길을 걷게 하소서. 기쁨으로 걷게 하소서. 이 길로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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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광야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행복한 여행을 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에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아버지, 그때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기쁨으로 이 길을 담대하게 걷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이 시간 열어주소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아버지 그 목마름을 채워주소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도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아버지 마침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대로만 순종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에서 만난 내 가족들 그리고 내 동료들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는 같은 성도들 아버지 그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천사와 같이 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공동체의 사랑을 지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바라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과 교회에서 만난 모든 일을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자녀들 아버지 아내와 남편들 배우자에게